지금껏 경북 지역 도의원 선거는 보수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경주에서는 선거구 두 곳에서 여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연속 기획. 이번엔 여야가 자존심 대결에 나선 경주 지역 도의원 1선거구와 4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주거지인 황성현곡 선건 중부 황호동이 경북도의원 경주 제1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선 후보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경주시 선거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김 후보는 동해선이 통과하는 경주를 역사, 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경주 역사부지에 행정복합타운과 시민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 속에서 지금 경주시에 무엇이 필요한가, 민원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도에 가서 예산 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배진석 후보는 10대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배 후보는 도의원 재선에 성공하면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경북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재선이 되면 꼭 인구 증가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수도 살리고. 경주시 제4선거구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선도, 황남, 월성,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현 후보는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 출신으로 시집을 8건이나 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무엇보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경주를 만드는 한편 경북 지역 학교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월성 원전에는 원자폭탄 4,500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선 경주시의원이자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박승직 후보는 이번에는 도의원에 도전합니다. 박 후보는 경상북도의 농업 예산을 증액해 영세 농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지진과 관련된 도 예산을 확충해 안전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의원했던 그런 경험, 의장했던 그런 큰 경험을 살려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껏 경주 지역 도의원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맞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경주에서 과연 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도의회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